카렐 차페크의 이야기 모음,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선택한 작품은 잠 못 이루는 남자고요. 그간 제작을 도와주신 역사비평사의 모비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돌레잘 씨가 암호 해독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과거에 내가 동료인 무실에게 했던 짓이 생각난다. 무실은 보기 드물게 교양 있고 세련된 남자였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모든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좋은 동반자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동반자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인관계의 문제점, 성적인 문제점, 잠재의식의 문제점, 교육의 문제점, 현대문화의 위기 등 다른 모든 영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두루 정통했다. 하지만 이렇게 걸핏하면 문제점을 집어내는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들만큼이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나는 문제점을 좋아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 나는 평소에 달걀은 그저 달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일 누가 달걀의 문제점을 내게 얘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달걀을 먹을 때마다 썩은 게 아닌지 걱정할 것이다. 내가 다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리고 싶어서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무실은 이제 곧 저녁이면 스키를 타러 북쪽에 있는 크르코노세 산맥으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렜다. 그는 밖에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한 뒤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델 씨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매우 유명한 칼럼니스트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다. 만델 씨는 급하게 무실과 얘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무실은 지금 사무실에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따 잠시 들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다른 일 때문에 그건 어렵네. 그가 말했다. 대신에 그를 찾아온 용건을 메모로 남기겠네. 만델 씨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세상에 만델 씨보다 더한 악필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쓴 글씨는 마치 지진계 기록처럼 보였다. 잠잠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위로 확 솟구치고 다시 고요히 가라앉았다가 어느새 다시 아래 위로 요동치면서 빗들빗들 가로로 길게 그어진 선. 하지만 나는 그의 글씨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위에서 이리저리 춤추는 그의 손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만델 씨가 얼굴을 찌푸리더니 짜증스럽게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진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군. 그는 투덜거리더니 서둘러 가버렸다. 누구라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심각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책상에 앉아 심심파적 삼아 종이 위에 지진계 기록 같은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잔잔히 떨리는 선들, 위로 솟았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는 선들, 그리고 그 밖에 생각나는 온갖 모양의 선들을 길게 하나로 이어나갔다. 한참 동안 놀이에 푹 빠져있던 나는 마지막 선을 휘갈겨 그린 뒤 완성된 종이를 무실의 책상 위에 놓았다. 바로 그 순간 어깨에 스키와 스키포를 걸친 무실이 문가에 나타났다. 스키 여행을 떠날 채비를 완벽히 갖춘 모습이었다. 이제 출발해! 그가 문가에서 요란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좀 전에 누가 자네를 찾아왔어. 내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그가 자네에게 메모를 남겼어. 무척 중요한 내용인 것 같던데. 내게 보여주게. 무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만든 작품을 본 그가 깜짝 놀랐다. 이건 만델씨 필체인데. 그가 말했다. 그가 왜 이 메모를 남긴 건지 궁금하군. 그건 모르겠어. 내가 재빠르게 말했다. 난 도저히 그의 글씨를 알아볼 재주가 없군. 게다가 그는 마음이 급한 듯 평소보다 더 갈겨 쓰더군. 나는 그가 갈겨 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지. 무실이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스키와 스키포를 벽에 기대놓고 책상에 앉았다. 흠. 그가 한마디를 뱉고는 메모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한 30분 정도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뒤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마디는 알아낸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지금 역으로 달려가야 해. 나머지는 기차 안에서 풀어야겠군. 만일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못 푼다면 이 메모는 악마가 쓴 것이라고 장담하지. 새해가 되고 무실이 스키 여행에서 돌아왔다. 여행은 어땠나, 친구? 내가 물었다. 눈에 덮인 산이 무척 멋있었을 것 같군. 안 그런가? 무실이 말없이 손을 저었다. 나는 모르겠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이번 여행 내내 호텔방에서만 지냈어.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지. 하지만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치가 정말 근사하다고 말하긴 하더군. 무슨 일로? 내가 안 됐다는 듯이 물었다. 어디 아팠나? 아니,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 사실은 만델의 메모를 해독하느라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나? 나는 결국 만델의 암호를 풀었다네. 그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두어 개의 단어가 끝까지 속을 썩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 반드시 암호를 풀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결국 성공했지. 나는 그 메모가 사실은 내가 장난삼아 휘갈겨 쓴 것이란 얘기를 도저히 그에게 할 수가 없었다. 중요한 내용이었나?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애를 쓸 가치가 있는 내용이던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내게는 필적의 비밀을 푸는 것이 더 흥미로운 일이지. 만들시는 메모에서 나더러 앞으로 몇 주 내에 잡지에 실을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어. 어떤 글인지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단 산에서 휴가나 즐겁게 보내라고 빌더군. 전체적으로 크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네. 하지만 암호 해독,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야. 대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지. 단언컨대 두뇌를 향상시키는데 그만한 건 없다고. 며칠 밤낮을 바칠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나는 그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 낮을 허비한 건 자치하고 잠도 자지 않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게 만든 것.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잠은 단지 몸의 휴식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낮 동안 죄짓고 시달린 영혼을 용서하고 정화시킨다. 실로 잠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깊은 잠에 이제 막 빠져든 사람을 보라. 그들의 영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다. 나는 누구보다 잠의 소중함을 잘 안다. 한때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봤기 때문이다. 무절제한 삶 때문인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당시 나는 침대에 누우면 처음 몇 초간만 눈꺼풀이 무거워지다가 곧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밖이 훤하게 밝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방 안의 어둠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잠 못 드는 날이 꼬박 1년 동안 이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의 뇌리에 떠오른다. 이런, 어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걸 깜빡했군. 이어서 오늘 들른 가게에서 물건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생각도 나고 일전에 아내와 친구가 자기 질문에 답한 내용이 이상했다는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어디선가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들리면 도둑이 들어왔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고 뒤이어 가만히 누워만 있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러다 잠이 완전히 달아나면 자신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깨닫고는 언젠가 들었던 신장염이나 암의 증세를 떠올려 보려고 애를 쓴다. 어떤 때는 난데없이 20년 전에 있었던 당혹스럽고 터무니없는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것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식은땀이 흐른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된다. 나약하고 투박한 성격에 온갖 혐오스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데다 한없이 어리석기까지 하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하하며 오래전 일로 쓸데없이 괴로워하는 결함투성이의 모습들.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잠시 쉴 틈도 허락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직면하는 세상은 점점 더 비틀리고 일그러지며 그의 번뇌와 고민은 커져만 간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일들이 느닷없이 찾아와 희죽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걸기도 한다. 이봐 이봐 이봐. 그때 너는 참으로 제대로 어리광대 짓을 했어. 그렇지 않나? 기억해보라고. 네가 14살 되던 해. 네 첫사랑이 왜 데이트에 나오지 않았는지 말이야. 너는 그때 그녀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 남자가 네 친구인 보이타라는 사실도. 그들은 너를 한껏 조롱하며 웃었지. 바보, 멍청이. 그는 화염 속에라도 던져진 듯 침대에서 몸을 비틀며 괴로워한다. 그러고는 곧 이렇게 마음을 달래려고 애쓴다. 제기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게 다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과거의 모든 것들은 현재에도 살아 숨쉰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심지어 우리가 죽은 뒤에도 기억만은 살아남는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은 나를 꽤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나는 성질을 잘 내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괴짜인 사람이 아니다. 걸핏하면 투덜대거나 싸우려 들지도 않으며 강팔은 성격도 아니다. 어린애처럼 질질 짜지도 않으며 지루한 사람도 염세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인생과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자신도 사랑한다.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일에 바보같이 불쑥 끼어들기 좋아하고 이 인생이란 녀석과 씨름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조금 부족한 구석은 있지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다.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리던 때도 나는 낮 동안에는 매우 열심히 살았다. 내게 닥친 일은 무엇이든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갔다. 나는 활동적인 사람들의 성공 신화로 분주한 삶의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면 내 삶은 산산조각 났다. 한편에서 보면 내 삶은 바쁘고 성공적이며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넘치는 에너지와 자신만의 노하우, 그리고 행운 덕택에 모든 면에서 잘 나가는 남자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돌변했다. 기진맥진한 채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실패와 탐욕,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들로 점철된 것인가를 곱씹는 것이었다. 나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고 놀랄 만큼 닮은 구석이 없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하나는 다양한 활동과 성취감, 사람들 간의 접촉과 신뢰, 그리고 도전의 즐거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맛볼 수 있는 낮 동안의 삶이었다.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던 삶이다. 하지만 밤 시간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두 번째 삶이 펼쳐진다. 그건 인생에서 실패의 쓴맛만 경험한 남자의 삶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배신을 당해 결국 자신도 거짓되고 야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 남자의 삶이며,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기만하려 드는 가련하고 어설픈 바보의 삶이고, 명예롭지 못한 패배로 점철된 나약한 패배자의 삶이다. 각각의 삶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완전하다. 내가 하나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다른 하나의 삶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기 기만이나 병 때문에 생긴 어떤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낮에는 사랑했지만 밤에는 의심하고 증오했다. 낮 동안에는 이 세계에서 살았지만 밤에는 나만의 세계에서 살았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이 세계는 의미가 없다. 삶이란 어둡고 깊은 물과 같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이상한 불순물들은 어느 순간 수면으로 떠올라서 끝도 없는 무의식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나약함과 비겁함, 매일같이 저지르는 잘못들, 어리석은 실수와 초라한 실패들,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 언뜻 비치던 혐오와 기만의 눈빛, 우리가 지은 죄와 남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들,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간다. 잠은 한없이 자애롭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모두 용서한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게 결코 우리가 경험한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 경험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혹은 편리한 대로 이런저런 경험만을 골라서 그것으로 하나의 단순한 플롯을 짠 뒤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부분은 잊어버리고 이상하고 끔찍한 부분도 무의식적으로 생략해버린다. 맙소사, 우리가 경험한 일을 모두 알게 된다면.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능력을 살 능력밖에 없다. 그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 더 큰 부분을 버리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이 우리에겐 없다.